경상여고에서는 이전에도 역한 냄새가 자주 발생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면서 오늘 사태를 불렀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경상여고에서 메스꺼운 냄새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냄새는 저희가 1학년 리터캐스트 때 계속 났었어요. 그래서 야자를 하다가 중간에 집 간 적도 있고 목구멍 한 친구도 있었고 그냥 그랬어요. 학생뿐 아니라 학교 인근 주민들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플라스틱 용이는 그 냄새는 가끔 한 번씩 맡아요. 연날, 이런 날 좀 느끼면서 지나가고 그래요. 학교와 주민들은 2천여 개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3공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2017년 3공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악취 검사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2018년 대구시 교육청은 관계 기관과 함께 20여 차례 이상 공기질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변을 채취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인 불명이고 밝혀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은 임시방편으로 이중창과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들이 사고가 난 강당 지하 과학실과 에어컨까지 조사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상여고는 사고가 난 뒤에도 학생을 계속 교실에 머물게 했고 앞으로도 정상 수업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